1969년 아폴로 11호 유인 우주선이 달에 착륙했습니다. 미국 우주비행사 암스트롱이 달에 올라 첫 걸음을 내딛으며 인류는 우주 탐사에서 크게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. 그날을 위해 두 달 전 아폴로 10호가 처음으로 인류의 달 착륙선을 달 궤도에 올렸으며 대량의 정보를 지구로 가져왔습니다. 이 정보들은 미국 우주항공국의 비밀 파일로 저장됐다가 약 40년 후에 해독됐습니다. 그 중에는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고 미국 우주항공국마저 풀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. 1969년 아폴로 10호 10호가 달 궤도에 들어갔습니다. 달 뒷면까지 갔을 때 아폴로 10호는 갑자기 지면과 무선 연락이 끊겼습니다. It's about an hour on the backside of the moon away from Earth where you lose radio contact. 이 한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. Houston, you can tell the world that we have arrived. 사람들은 아폴로 10호가 순조롭게 달에 도착해 탐사 임무를 완성한 줄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. 2008년에 아폴로 10호가 달 탐사를 할 때 녹음 파일이 약 40년 만에 공개되었습니다. 아폴로 10호가 지면과 연락이 끊겼던 1시간 동안 녹음 설비가 사람들이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를 기록했습니다. 그것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선율 같은 것이었습니다. 그 후 1시간 동안 이런 소리는 끊임없이 들려오다가 갑자기 끊겼습니다. 이 소리는 대체 무엇일까요? 수십 년이 지났지만 미국 항공우주국은 명확한 답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.